안녕하세요. 이영기 교사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요, 이제 다양한 꾸미기 아이템 만들기입니다. 다양한 꾸미기 아이템. 이게 뭐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포스트잇 만들기입니다. 자, 포스트잇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벽에 딱딱 붙어 있는 듯한 효과죠?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잇 만들기 효과를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새 페이지를 열도록 할게요. 자, 새 페이지 컨트롤 N 사이즈는 500에 500, 해상도는 72 픽셀 퍼 인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 페이지를 만드시고요. 자, 이 만든 페이지에 자, 항상 저는 백그라운드에서는 작업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레이어즈에 백그라운드에서는 작업을 안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예, 백그라운드는 예,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시고 메모장 메모지 1이라고 새로운 레이어의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자, 메모 1 이름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메모지 1이라는 레이어예요. 자, 이렇게 메모지만한 예, 포스트잇만한 영역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개 만들 거니까, 자, 이렇게 두개 만들 거예요. 자, 왼쪽으로 약간 치우치도록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스트잇 색깔이 있죠? 예. 자, 정경색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포스트잇의 색깔로 바꿔놓고, 오케이. 자, 그리고 색상 채우기. 뭐였죠? 정경색. 채울 때는 Alt Delete, 그 다음에 배경색 채울 때는 Ctrl Delete라고 했습니다. 자, Alt Delete. 자, 이렇게 약간 연한 녹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뭐 가장 기본적인 모양은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포스트잇을 벽에 붙였어요. 근데 얘가 빤듯하게 붙어 있는 경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살짝 휘어져 올라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만들 건데요. 자, 지금 밑에 보시면 그림자도 있죠? 자, 근데 그림자를 우리가 드랍 섀도우로 줬을 때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드랍 섀도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주려고 하는데요. 예, 요거는 직접 그림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포스트잇이 메모지가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메모지 1을 카피해 보도록 할게요. 메모지 1 드래그해서 자, 새로운 레이어 만들기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메모지 1 카피와 메모지 1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가 존재를 하겠죠? 자, 그럼 메모지 1 카피 레이어를 그냥 메모지 1로 쓰고요. 그냥 메모지 1이라고 되어 있는 애를 그림자로 바꿔볼게요. 자, 더블 클릭해 볼게요. 이름을 글씨 메모지 이름을 더블 클릭하시고 그림자 1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1. 자, 그럼 그림자는 나중에 생각하고요. 자, 메모지 1 카피부터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메모지 1 카피 클릭하시고요. 자, 메뉴 에디트 안에 트랜스폼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트랜스폼. 자, 지금 화면에서 잘안 보이네요. 자, 화면을 제가 살짝 옮기겠습니다. 에디트 안에 트랜스폼 워프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워프. 자, 이 워프라는 메뉴는요. 워프가 뭐였죠? 워프? 예, 변형하다. 예, 아니면은, 통과하다. SF 영화나, SF 소설을 보신 분들은, 뭐, 워프게이트 해가지고, 뭐, 그런 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이면, 제가 워프 텍스트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변형하고, 모양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좀, 유기, 곡선, 기하학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면요 곡선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포토샵 CS3부터 아, 포토샵 CS부터 가능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뭐 버전이 낮다고 해도 안 들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다른 기능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엔터키나 이동 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플레이. 자, 그리고 잠깐 그림자는 눈을 꺼두도록 할게요. 자, 그럼 메모지가 위에 부분은 벽에 붙어 있고 아랫부분만 살짝 떠 있는 듯한 효과를 만들었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자를 작업을 할 건데요. 그림자.
그림자 작업하실 때는요, 색깔을 바꿀 겁니다. 무슨 색으로 바꿀 거냐? 그림자 색깔. 자, 회색인데요. 자, 그림자는 보통 중간 회색을 갖다 넣습니다. 자, 중간 회색은 예, 666, 666. 자, 요게 중간 회색이에요. 자, 근데 조금 진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숫자를 좀 낮게 써주면 진해진다고 그랬어요. 333, 333. 자, 아까보다 훨씬 진한 색이 나오죠? 자, 얘를 명도를 올릴 때마다 숫자가 높아지는 것을 보실 거고요. 그림자를 낮출 때마다 잠시만요. 숫자를 낮출 때마다, 예, 밑으로 내릴 때마다 숫자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자 색으로는 보통 666, 666, 요 색이 가장 많이 사용을 된다. 자, 그럼 이 부분에 회색을 채워야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뭐, 페인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잠깐 요거를 끄고요. 이렇게 부어버려도 색이 바뀌기도 하고요. 혹은, 요술봉툴로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Alt Delete 누르셔도 돼요. 예, 편한 방법을 사용을 하십시오. 예, 내가 편한 방법이 예, 가장 빠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그림자를 예, 좀만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살짝 내려줄게요. 근데 자, 지금 포스트잇 모양은 살짝 휘어져 있는데 그림자 너무 빤듯하죠? 그럼 그림자에도 뭘 줘야겠어요? 예, 아까 줬었던 Edit Transform에 있는 워프를 주시라 이겁니다. 에디트 트랜스폼의 워프. 자, 그리고 예, 포인트를 살짝. 자, 너무 많이 움직이시면 예, 이렇게 따로 만드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벽에 붙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림자의 모습을 상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많이 비틀어졌네요. 에디트 트랜스폼 워프. 예, 살짝만 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그림자인데, 너무 선명하다라는 겁니다. 예, 이거 제가, 어제 설명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베벨앤드 엠보스에서, 레이어 스타일에 드랍 섀도우를 체크했을 때, 디스턴스와 사이즈 값을 조절해주면, 이렇게 선명한 그림자를 얻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이 드랍 섀도우는 위건, 아래건 똑같이 그림자가 형성이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건 어때요? 예, 똑같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위쪽은 붙고 아래쪽은 예, 내 마음대로 떨어뜨리거나 모양을 바꾸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자, 근데 그림자 효과가 갈라니까 너무 선명한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약간 뿌옇게 바꿔주고 싶어요. 자, 이럴 때는 필터의 흐림 효과, 블러입니다. 흐림 효과의 가우시안 블러. 자, 이거는 뭐였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고기의 눈으로 보아라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물고기의 눈으로 보아라. 자, 물고기가 사물을 볼때 이렇게 뿌옇게 본대요. 그래서 이렇게 좀 뿌옇게 설정을 바꿔주십시오. 자, 그러면 어때요? 진짜 그림자처럼 약간 뿌옇게 되어 있구나. 자, 거기다 또뭘 해주시면 좋냐? 투명도를 살짝 주셔도 좋습니다. 자, 투명도를 주시게 되면요. 예, 밑에 있는 이미지하고 자연스럽게 겹치게 되죠. 자, 그림자가 졌다고 아무것도 안 보이나? 아니죠. 그림자가 지었다고 해도 우리는 그 물체의 윤곽과 표면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오파서티를 주지 않고 요 블렌딩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아직 여러분과 수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것에 대해서 아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 오파서티라는 방법, 한70% 정도만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파서티를 적용해서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번진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할 건데요. 자, 우리 오토 셀렉션 셀렉트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드래그 하세요. 자, 그러면 레이어가 두 개가 한 번에 선택이 될 겁니다. 자, 어디서 드래그를 시작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자, 백그라운드는 제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쭉 드래그를 해주시면 내가 드래그한 영역 안에 있는 이미지 레이어들은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어의 이미지를 복사할 때 어떻게 했죠? Alt 드래그. 자, 이렇게 Alt 드래그를 해서 새로운 메모장을 하나 복사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메모장의 색깔이 똑같으니까 재미가 없다. 자,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봅시다. 자, 색상 바꿀 때 가장 쉬운 방법, 뭐였죠?
예, 색상, 채도, 명도, 예, hue, saturation, lightness. 자, 단축키가 뭐였습니까? Ctrl U. 자, 메뉴에서 찾아갈 땐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hue, saturation, lightness. 자, Ctrl U. 자, 단축키로 해볼게요. Ctrl U. 자, 그리고 되게 쉬워요. 색깔만 바꾸시면 돼요. 예, 우리가 흔하게 보는 색깔이죠. 예, 하늘색 포스트잇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예, 참 쉽네요. 자, 그럼 이제 메모라고 한번 남겨볼게요. MEMO. 아, 대문자로 써야겠네요. 네, 메모. 자, 이렇게 써주고, 그대로 또 카피할까요? 네, 이렇게 카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메모가 저렇게 선명하지 않죠? 예, 메모 오파서티 적용할게요. 50. 50.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메모도 한번 직접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메모 한번 남겨볼게요.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 02591에 3433. 자, 근데 뭐 메모장에 이렇게 반듯하게 쓴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죠? 약간 기울여 볼게요. 자, 컨트롤 T 눌러서요. 살짝 돌려주도록 할게요. 연락 주세요. 자, 근데요. 자, 종이는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글씨는 어때요, 지금? 예, 너무 반듯하게 써 있죠? 뭔가 언밸런스하죠? 그죠? 맞지 않는단 말이야. 자, 그러면 글씨도 우리가 워프를 적용을 해보자 이겁니다. 글씨도 워프가 적용이 가능해요. 자, 근데요, 이 글씨 자체에다 워프를 주게 되면요,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자, 타입 툴 선택하시고요, 글씨에서 오른쪽 마우스 한번 눌러보세요. 네, 잠시만요. 지금 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화면이 좀 좁아가지고요, 자꾸 밀리네요. 예, 여기다 한번 놔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워프 텍스트란 메뉴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스타워즈 글씨 올라가는 방법도 알려드렸었죠? 예,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가장 비슷한 모양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아래로 살짝 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많이 휘었다. 그죠? 자, 이럴 때는 밴드 값을 살짝 줄여주세요. 네, 이렇게. 밑으로 살짝 휘어진 모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메모장과 똑같은 모양이 있냐 이건데 현재는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안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이거를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에디트 트랜스폼에 있는 워프를 사용을 하면 될까요? 지금 아까는 바로 이렇게 포인트가 생성이 되면서 작업할 수 있게 나왔는데 지금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자, 얘는 텍스트로 보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텍스트 레이어를 뭐로 바꿔줘야 되냐? 제가 Rasterize Layer라는 명령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Rasterize Type. 글씨를 이미지화 시켜라라는 메뉴입니다. 자, Rasterize Type.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T라고 써있던 부분이 Rasterize Type을 누르는 순간 이미지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미지로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Edit, Transform에 Warp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Post-it과 마찬가지로 살짝 휘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Post-it이 휘어진 모양대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글씨도 자연스럽게 포스트잇 따라서 휘어지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딴 글자를 한번 써보죠, 뭐. 예. 포토샵 CS5. 네, 저는 이형기입니다. 네, 뭐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좀 하겠습니다. 짱. 예. 이렇게 좀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살짝 돌려서 칸안에 차도록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글자 색깔을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볼게요. 글자 색깔 바꿀 때는 타입 툴로 전체 선택하시고요. 글자 색깔을 검정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토샵 CS5 이영기 선생님 짱! 이 글씨를 이것처럼 좀 씌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를 텍스트로 되어 있는 이 레이어를 이미지화 시켜야겠죠? Rasterize Type. 자, 그리고 Edit Transform에 있는 Warp.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씌워주시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 요 메모장이랑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돼요. 메모장이랑 요 메모 써 있는 포스트잇과 똑같은 모양으로 예, 만들어주시면 이렇게 예, 포스트잇이 올라온 만큼 글씨도 올라온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떠십니까? 자, 아주 간단하게 메모장 포스트잇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포스트잇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디자인을 뭐 하다 보면요, 여기저기 써먹을 때가 너무 많아요. 뭐 포스트잇 뿐만 아니고 뭐 메모장이니 수첩이니, 그 다음에 압정이니, 이런 것도 굉장히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요거 말고도요, 예,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 다양한 기능들도, 예, 또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기로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압정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정. 예, 뭐 솔직히 압정 같은 경우에는요, 예, 저희가 검색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저작권 문제라든가, 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죠. 자, 그래서 압정을 그냥 바로 사용하시기엔 조금 힘드실 거고요. 한번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만드는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새 페이지 하시고요. 예, 굉장히 쉬우니까요. 예, 여러분 잘만 따라오시면 돼요. 네, 먼저 예, 무조건 새 레이어 만들고 작업하시라 그랬어요. 자, 원을 하나 만드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 하나 아무거나 선택을 하십시오. 예, 저는 주황색 원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됐나요? 네. 자, 그리고 블렌딩 옵션에 적용을 해볼게요. 자, 레이어 오른쪽 마우스 혹은 레이어에서 더블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블렌딩 옵션 레이어의 스타일이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딱 한 세 가지 정도만 설정을 하면은 굉장히 쉽게 되거든요. 자, 베벨 앤드 엠보스부터 먼저 한번 클릭을 할게요. 자, 그리고 압정, 그 여러분 스타일 압정 다 아시죠? 스타일 압정의 사이즈 약간 동그랗잖아, 그죠? 그 다음에 소프트는 부드럽게 좀 많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볼록한 모양이 튀어 나왔어요,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요것만 봐도 예, 압정 같기도 해요, 그죠? 자, 여기에다가요, 여러분 그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줄 건데요, 그냥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100%를 주게 되면 덮어버리죠, 색을, 그죠? 자, 색을 100% 주면 덮어버리기 때문에 예, 여기서 여러분들 모양을 선택을 하실 건데요, 제가 주황색을 선택한 이유가요, 예, 주황, 노랑, 주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한 겁니다, 이미. 예, 주황, 노랑, 예, 오케이 하시고요. 투명도를 예, 50% 정도만 주십시오. 자, 그러면, 자, 그냥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없을 때는 밋밋한 갈색에서 회색으로 넘어가는, 압정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적용해 줬더니, 예, 색깔까지 또 이쁘게 적용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앵글 값을 예, 맞춰줘야겠죠? 앵글 값을 빛의 방향과 맞춰서 조정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네. 예, 흰색, 노란색, 주황색, 회색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예, 압정의 느낌을 더욱 살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스트로크를 적용을 할 건데요. 자, 스트로크는 예, 압정의 외곽선을 표시를 할 겁니다. 자, 컬러는 밝은 회색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밝은 회색, CCC, CCC. 어우, 죄송합니다. 한글이 들어갔네요. CCC, CCC. 아주 밝은 회색이 들어가고요. 사이즈를 5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5. 자, 그랬더니 뭐 비슷하게 예, 압정 느낌이 나고 있어요, 그죠? 자, 여기다 드랍 섀도우까지 적용을 하면 거의 완벽하게 예, 압정 효과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는 디스턴스를 7, 사이즈를 1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케이.
자, 앞쪽이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예, 크기를 조금 줄이셔도 예, 상관은 없으시겠네요. 자, 어때요? 네. 앞쪽 하나 금방 만들었죠? 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바로 응용을 해볼게요. 자, 이게 자꾸 메모지가 떨어지려 그래. 그 메모지의 앞쪽을 박아서, 예, 메모지가 안 떨어지도록 한번 해볼까요? 자, 새 레이어 만드시고요. 원 영역으로 앞쪽의 크기만큼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색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자, 저는 좀 진한 색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 채우시고요. 자, 아까 저랑 했던 거 그대로 반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뭐? 블렌딩 옵션. 자, 그 다음에 베벨 앤드 엠보스 주시고요. 자, 사이즈 어떻게 크게 주라 그랬습니다. 자, 많이 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적으면 외곽선만 볼록 튀어나와 보인다 그랬죠. 그죠? 자, 근데 사이즈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둥글게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소프트를 좀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욱 부드러운 느낌이 나요. 자, 보이십니까? 자, 좀 날카로운 느낌의 뾰족한 모양이었다면, 자, 소프트를 많이 주니까 부드럽고 둥글게 올라가더라 이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요, 섀도우 모드라는 부분 있죠? 하이라이트라는 부분 있고요. 자, 하이라이트를 좀더 많이 주시면 더욱 밝은 부분이 더욱 많아지고요. 섀도우를 좀 줄여주시면 어두운 부분이 조금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뭐 했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적용을 했는데요. 자, 이 값은 여러분들이 색을 선택을 해주시라 그랬어요. 자, 주황, 노랑, 주황. 자, 그 다음에 앵글 값 조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파서티 값을 약하게 적용을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더욱 입체감 나는 앞정 버튼을 눌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스트로크 적용하시라 그랬어요. 자, 스트로크는 밝은 회색, CCC, CCC. 자, 그리고 드랍 섀도우까지 적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이즈가 작으니까 스트로크를 적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적게 주고요. 그 다음에 드랍 섀도우 값, 네, 5에 5 정도 주시면 적당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케이. 자, 어때요? 앞정 아주 쉽게 만들었네요. 자, Alt 드래그해서 예, 앞정을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앞정 복사하고 색깔도 바꾸면 되겠죠? 뭐예요? 컨트롤 U. 예, 색깔 바꾸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색으로. 어때요? 앞정 만들기 참 쉽죠? 네,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메모장을 고정해 놓은 모양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자, 앞쪽으로 고정이 안 돼서 아랫부분은 벌렁벌렁 뜬 거야. 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자, 이게 내가 잘 기억이 안 난다. 좀 어렵다. 자, 초간단 앞쪽 만드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레이어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원 하나 그리시고요. 이번에 하단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떤 색이든 좋습니다. 색을 채워 넣습니다. 자, 영역 해제 하시고요. 자, 한 번에 원 클릭으로 앞쪽 만드는 방법. 자, 스타일 들어갈 거예요. 스타일 들어가시고요. 자, 옵션 메뉴에서, 버튼이라는 게 있는데요. 글래스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리고 업핸드 추가해라. 자, 굉장히 다양한 버튼이 있네요. 그죠? 예, 원하는 거 하나 클릭을 해 주십시오. 자, 어때요? 뭐, 한 번에 해결이 되네요. 네. 이거 굉장히 쉬운데? 그죠? 예. 이렇게 만드셔도 됩니다. 예. 자, 근데 요 방법을 아는 것과 이 방법으로 하는 것과 차이점. 자,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게 주는 것만 가져다 써야 된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여러분들이 블렌딩 옵션을 잘 이해를 못하시면, 예, 작업하시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요 방법을 아시는 것도 좋지만, 네, 이 방법을 아시는 것도 좋지만, 예, 이렇게 직접 만드시는 방법도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자, 여기 하나만 추가해 볼게요. 드랍 섀도우만 살짝 추가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도, 그리고 스트로크, 예, 살짝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만든 것과, 우리가 이렇게 앞쪽 만든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너는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볼래? 네. 자, 어때요? 자, 압정 만들어서 메모장을 고정까지 시켜봤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메모장 노트, 예, 노트와, 그 다음에 그, 이런 포스트잇이 아니고요. 메모장 만드는 효과, 그 다음에 액자 만드는 효과 등등 다양한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중요한 기능들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자, 모양을 정형화되지 않은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바꿀 때 사용하는 건 이 에디트에 있는 트랜스폼, 그 다음에 워프라는 메뉴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효과는 필터에 블러라는 기능인데요. 요 중에서 특히 가우시안 블러가 조금 많은 흐림 효과를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블렌딩 옵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예, 이렇게 압정 만들어 봤고요. 스타일 팔레트에서 직접 클릭을 해서 예, 아쿠아 버튼, 글래스 버튼 이용해서 스타일도 적용을 해 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똑같은 이미지를 만드는 건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기억나실 겁니다. 자, 요런 방법도 있고 제가 설명드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